하나하나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. 일단 문법은 다 맞아야 돼. 어디는 어디서 할지 몰라요. 그래도 충분히 합격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 어떤 게 포인트인지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끝나고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. 끝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뜯어 먹어야 됩니다. 1번이 그럼 왜 틀렸고 2번이 왜 맞고 아 이렇게 오답 만드는구나 이렇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기출을 분석하는 거죠. 그럼 여러분들이 아 출제자가 저렇게 오답 주로 만들고 주로 이렇게 오답 정답 만들고 이런 논리들이 이제 차근차근 저장될 겁니다. 이해가시죠? 어쨌든 출제처가 같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의 논리 방식은 비슷한 거야. 그래서 그 방식을 머릿속에 잘 내장시켜 놓으면요 어떤 문제 풀어도 같은 방식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. 기출문제는 분석이 이게 중요해요. 모의고사 한두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안 됐으면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. 안 돼요. 왜요? 기출이 제일 좋은 문제인데. 어차피 모의고사도 기출의 변형 아닌가요? 그럼 원본이 있는데 왜 원본의 변형을 봐요? 원본을 정확하게 다 인식을 해야죠. 그 얘기예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요. 왜 내가 기본 1회독하고 바로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는데 1회독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. 이 문제가 이걸 요구하고 어떻게 갈 거라는 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요. 근데 저는 밥 먹고 이것만 하잖아요. 한국사만.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져가시라고요. 한번 들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져가면은 그 포인트를 아니까 그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혼자. 그게 필요한 겁니다. 그게 아시겠죠?